프라메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허리 휴방발달축증이나 아니면 협착증으로 디스크 수술 혹은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칼로 째거나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이 질병 수술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주사요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이나 아니면 주사요법을 위해서 디스크 시술을 하는 경우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손보험은 나옵니다. 이제 100%, 90%, 80% 가입자들은 해당 퍼센테이지만큼 지급을 받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질병 수술비를 지급을 받냐 못 받냐입니다. 그 보험사에서 항상 얘기를 하죠. 질병 수술비의 정의는 절단, 절제 이런 문구가 없으면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사를 흡입했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항상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가입자분께서 혹은 보험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주사 흡입이나 아니면은 시술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그런 문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기 약관에 보시면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등입니다. 등. 등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등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환부의 어떤 생체 조직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환부를 없애는 거, 그리고 제거하는 어떤 의료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등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사요법이나 디스크 수술이 아닌 시술을 해도 질병 수술비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저한테 믿고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디스크 시술을 해서 보험 청구를 하면 안태수님, 안태수 본부장님, 디스크 시술했는데 보험사에서 질병 수술비를 안 준대요. 그래서 제가 통화해서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 100%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부분, 궁금사항 있으시면 제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